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전쟁이라도 난 듯 폐허가 된 이곳은 재개발이 한창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고양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이렇게 철거 현장을 오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좀 구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놀랐고 되게 좀 경외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마음도 조금 아픈 부분도 있었고 건강에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고양이를 예뻐하기만 했지 너무 이렇게 무지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지금까지 구조된 고양이들만 120여 마리. 그 와중에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구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멈출 수 없습니다. 이문동 재개발 직후에 밤이 찾아오면 이문양이 활동가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여기 지금 유리 때문에 되게 파편 네.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네. 이곳까지 들어오셔야 되나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유리가 깨진 곳이라도 자기가 거기 살던 곳이면 유리를 밟고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부서진 잔해랑 유리를 밟고 자기 영역을 고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추적해서 따라가서 덧을놓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아찔한 길. 유리 조심하세요. 녀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포획트를 하나 설치합니다. 여기는 막 유리가 많진 않은데 돌멩이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골목마다 장애물이 가득한데요. 빈집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얼마 전 고양이를 본 장소. 하나 더 놓아둡니다. 저예요. 그죠?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 그리고 무거운 거랑 애들 잡혔을 때 더 무거운 거.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 하지? 기분은 가벼운 걸 든 기분이잖아요. 잡히면은 뭐. 오히려 안 들어있는 통돛이 더 가벼운데도 빈 덫을 마음이 들고 무겁잖아. 올 때 어깨 축 처지고. 맞아. 다른 일도 하고 막 학생분들이라서 학교도 다니고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맞아. 온라인 수업도 다 듣고. 시간을 진짜 쪼개서 쓰는 거죠. 그 시각 포획틀 주변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변을 살피는데요. 맛있는 냄새를 맡았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 눈치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려면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놀람도 두려움도 잠시. 우선 허기부터 달랩니다.
저 잡힌 것 같은데? 눈보야, 눈보야. 진짜로. 진짜로 잡혔어. 나 눈 봤어, 방금. 어, 큰 거 봐. 아이고. 진짜 끝나는 것 같아. 아니, 엄청 난리쳤어. 이렇게 하면은 박치기 하거든. 박치기 할 만큼 힘을 다 쓴 것 같은데.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리면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곤 하죠. 한편으로 좋기도 한데 어쨌든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서 그 집에서 잘 사는 것까지 봐야 저희가 어쨌든 저희의 역할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마음 놓고 그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얘 무겁다. 돌아가는 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다행히 마음은 가볍습니다. 두 번째 포획 소식을 듣고 활동가들이 모였는데요. 이 녀석은 어려 보입니다. 미안해. 여기 조심. 진짜 배가 고프다. 그럼 저기 안에서 많이 굶었던 거지. 그렇죠. 고양이들을 구조하면 임시 보호소로 데리고 오는데요. 제일 먼저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상처. 친구는 피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털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덫에 갇혔을 때 놀래서 부딪히느라고 지금 코랑 이마 주변에 상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여기서 파악하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건강 상태랑 TNR 여부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네. 녀석들이 머물 공간도 마련해줘야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작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죠. 가자. 옳지, 옳지. 완성된 케이지로 옮겨주면 오늘 할 일은 마무리. 크고 작은 상처들, 그간의 고됨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임시보호소에 아이들이 꽉 차다 보니까 지금 새로 아이가 구조됐을 때 사실 놀 장소도 없고 새로운 아이들이 오더라도 이런 것들도 좀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양을 사실은 빨리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가 이제 구조하는 속도에 비해서 입양 속도가 사실은 막 아이들이 많이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구조한 개체수로는 저희 임시보호소가 꽉 찼고 아이들을 더 수용할 여력이 사실은 없기는 해요. 다음 날 고마운 사람들이 임운동을 찾았습니다. 바로 입양자들인데요. 저희 발바닥도 촘촘하고 임운동 좋대요. 겁이 진짜 많아 보여. 얘도 참 대박이야. 예단까지. 뭐래요? 아이가 이래야 돼. 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응? 잘 지내고. 네. 아유, 아이 입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많으시네요. 네. 좋은 일이구만. 아이 모레 소식을 좀 저희한테 자주 네, 전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네. 우리 모레 얼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얼굴 한번 네. 아쉬운가 봐요. 네, 선생님 모레 잘 키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묘연을 만난 사람들. 묘연을 찾는 사람들.
여기선 안 보이던데? 아, 얘? 지쳤어. TV를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돌다 보니 이 아이가 계속 얼굴 안 보여주니까 더 애가 달아서 그래서 데려가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태비도 새 가족을 만난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제가 되게 가만히 있어주는데? 너무 슬프다. 가만히 있으시니까. 들어가시게. 어머,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떡해. 야, 너도 우리 집 갈팔자인가 보다. 그러게요. 얼굴 이제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오셔가지고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안녕. 막 너무 계속 도망다녀. 지금 사람도 막 그래서 좀 긴장 많이 했을 텐데. 긴장해서. 아이고 애기야. 그루가 밀리겠는데? 미루야? 새로운 이름 미루. 미루. 미루야 이제 잘 살아야돼. 미루야, 미루 앞으로 잘 키울게요.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문양이 화이팅. 이문양 화이팅. 눈물 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눈물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만났으니까 이제 남은 친구도 저희가 이제 좀 잘 찾아줘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어차피 나가는 거지.